엑스포츠 뉴스 대전 조은혜 기자, 하나 이글스 윤규진이 5이닝 2실점에 부패전 위기에 몰렸다. 윤규진은 16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8차전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했다. 1군 복귀전이었던 10일 SK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던 윤규진은 이날 5이닝 5피안타, 1홈런, 2볼 4, 7탈삼진 2 실점을 기록했다. 총 투구수 94개 회부터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겼다. 선두 허경민에게 좌전 안타와 도루를 허용, 최주환과 박건우를 각각 삼진. 중견수 등공 처리했으나 김재환과 양의지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면서 2사 말루에 몰렸다. 하지만 오재원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실점 없이 1회를 끝냈다. 에이지 대표팀의 자격 오재환은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다. 2회는 무효 지혁과 오재일 연속 삼진 후 김인태, 우익수 등공으로 깔끔했고, 3회 역시 허경민 중견수 등공, 최주환 유격수 등공, 박건우 3루수 직선타로 공 8개 만의 이닝을 종료시켰다. 회에는 홈런 한 방을 맞긴 했지만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볼카운트 2에서 2에서 체인지업으로 김 재환을 돌려세운 윤규진은 7구 승부 끝 양의지에게 포크볼을 통타 당해한 점을 내줬으나 오재원과 류지혁을 각각 짚고 컵으로 삼진 처리했다. 그러나 5회 오재일 우익수 등공 후 김인태에게 2루타를 맞았고 허경민의 내야 안타 후 최주환에게 우전 안타를 내주면서 1에서 2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계속된 주자 1루 상황에서 박건우에게 병살타를 이끌어내고 이닝을 끝낸 윤규진은 6회부터 김범수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후 nhw@exportsny.ws.com 사진 는 한화이글스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레빗 연예 글방 한경.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